안녕하세요. 불빛마당입니다. 오늘은 제가 삽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요즘 자엽국수나무가 삽목하기 딱 좋은 철입니다. 예쁘게 피었던 꽃들이 적하고 올해 새로 난 순들이 저렇게 쭉쭉 뻗어 있어요. 새순을 중심으로 잘라내겠습니다. 저 새순들을 지금 자르지 않고 그냥 두면 키가 너무 많이 자라거든요. 그러면 나무의 수형도 전체적으로 어지러지고요. 새로 난 순들이 지금 만져보면 약간 딱딱합니다. 소독한 가위를 들고 삽수를 준비하러 갑니다. 묵은둥이들은 꽃을 피우느라 키를 못 키웠지만 올해 새로 난 순들은 쭉쭉 뻗어서 키가 많이 자랐어요. 지금 잘라주어야 전체 수형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새 모종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. 국수나무는 잎도 먹고 뿌리도 약으로 쓴답니다. 저는 꽃과 잎을 보는 게더 좋아서 보기만 하지만 잎도 차를 만들어 먹으면 참 좋대요. 그 중에서도 자엽은 잎이 자색이라는 뜻입니다. 국수나무 중에서 자색의 잎을 가지고 꽃을 피운다고 해서 자엽국수라고 부릅니다. 삽수를 준비할 때에는 아래는 45도 각도로 잘라주세요. 잘 드는 칼이나 소독된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고요. 잎사귀는 수분 증발이 많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맨위 잎사귀만 남기겠습니다. 맨 위에 잎사귀가 너무 크다면 그 잎사귀도 반으로 잘라도 괜찮습니다. 자른 삽수는 물올림을 하는데요. 저는 30분 정도 물올림을 했습니다. 물에 물꽂이를 할때 잎이 물에 닿으면 물이 빨리 상해집니다. 물올림을 한 삽수들입니다. 아랫부분이 경사지게 단면이 잘렸지요. 저렇게 45도 각도로 잘라주어야 흙과 닿는 표면적이 높아서 물올림을 잘할수 있어요. 이번에는 용토를 세 가지로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녹수토이고요. 두 번째는 상토입니다. 세 번째는 마사토고요. 어디에서 제일 잘 자라는지 보려고 제가 세 가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. 꽂을 때는 저렇게 막대기로 같이 구멍을 내고 꽂아주세요. 삽수를 그냥 꽂으면 자칫 물관이 막혀서 물올림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. 나무젓가락이나 핀셋이나 막대기로 미리 구멍을 뚫고 삽수를 꽂으면 아주 쉽게 들어갑니다. 첫 번째는 순 마사토입니다. 두 번째는 거름기가 없는 상토입니다. 용토는 미리 물을 줘서 가라앉혀야 합니다. 상토는 붕 뜨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미리 물을 줘서 자리를 잡게 하고요. 그 다음에 삽수를 꽂고 난 뒤에도 물을 듬뿍 줘야 해요. 마지막은 녹소토에 꽂아 보겠습니다. 저는 삽목할 때 대체로 마사나 상토를 주로 쓰는데 이번에는 녹소토도 한번 실험해 보려고요. 어디에서 제일 뿌리가 빨리 나는지 보겠습니다. 물을 듬뿍 주고 난 뒤에 몇 개만 뚜껑을 덮어 주었습니다. 물의 증발과 뿌리 내림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보려고요. 그늘에 두고 보름 정도 물만 말리지 않으면 뿌리가 잘 내릴 거예요.
뿌리가 잘 내렸는지 보시려면 살짝 당겨보면 힘이 있는 애들은 쑥 뽑히지 않고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. 그때부터 햇빛으로 조금씩 내주시면 됩니다. 저는 수국을 삽목할 때도 대체로 이런 방법으로 삽목을 합니다. 90% 이상 뿌리를 잘 내려요. 지금부터 장마철까지는 삽목이 아주 잘 되는 시기입니다. 꽃이 지고 난 후에 새순들이 약간의 목질화가 오면 그때부터 삽목을 시작하시면 되고요. 얼마든지 새 식구를 늘릴 수 있습니다. 요즘 하우스 안에서는 겨울에도 삽목을 하는데요. 온도와 습도만 맞으면 언제나 삽목이 가능하지요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